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이제 오늘까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고 사모하는 마음의 갈망이긴 합니다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꼭 붙잡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이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지금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가정 세미나에 참석했던 어느 젊은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나지익어요. 목사님 저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한 15년 전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상담을 했었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 때문에.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목사님 기억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15년 전까지는 기억하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랬더니 그걸 왜 나에게 물어요? 주님께 물으셔야죠. 그렇게 목사님이 대답하셨대. 제가 설마 꼭 그렇게만 표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요지는 그런 것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대요.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참 목양자로서는 좀 부족한 대답을 드렸구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참 당황스러웠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상담을 해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사실 신학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목사에게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물으면 되는 거죠. 사실 신학교에 갈 마음이 생겼다는 말은 사실 주님의 부름이 있었다고 보기도 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시고 또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한 어떤 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좌절 또는 불신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이 느헤미야서 전체가 참 어려웠던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이 다 무너진 상태, 그 말은 적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히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방의 적들이 그들을 의도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성벽을 쌓아야 되고, 그런데 그걸 해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기적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대성회를 그들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대성회를 엽니다. 성벽은 재건해놓고 아직 이제 봉헌식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성회를 엽니다. 우리도 이렇게 집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사실 모르는 일이죠. 하여튼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벽 재건보다 더 놀라운 복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도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돈 필요 없어요. 건강 필요 없어요. 성공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정말 진정한 갈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짜 믿게 되면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빠져도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것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 없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실 거예요. 건강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대성회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낙성식,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 기가 막힌 정말 형편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까? 도대체 무슨 요인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의 갈망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나도 만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터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진짜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열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통에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몰랐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겠다고 한 일들을 그동안 너무 수없이 저지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율법을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흐느낌과 탄식과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잘못했네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네요. 그렇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죠. 회개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회개가 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냥 오늘 몇 장 읽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빛으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을 깨우쳐줘요. 그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내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지만 알고도 짓는 죄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장로님께서 유럽 여행을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같이 가시는 여행팀 중에 아주 서울의 유명한 교회 교인들 세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게 됐대요. 뭐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 다 알 만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부는 또 뭐 알 만한 대학의 교수님 부부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교회 자랑을 하더래요.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하고 좋은 교회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부부가 같이 여행을 하는 팀들의 아주 좋지 않은 어떤 반응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 내려서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버스로 이렇게 돌아올 때 그 교수 부인 되시는 분이 빨리 버스에 뛰어가서 항상 그렇게 맨 앞자리를 그 여섯 자리를 딱 확보를 했는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은 뒤에 앉아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앞자리도 서로 돌아가면서 좀 앉아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그러면서 또 밥 먹을 때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 크고 아주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교회에만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밉상짓은 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 사랑은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말을 해줘야 되겠다. 같은 장로로서 이건 당신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몇 번씩 일어났다. 근데 아내가 하지 말라고 아무 소용없다고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결국은 말을 못했었느라고 끌탕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어요. 한 번은 영화를 보는데 그 깽 두목이 대단히 흉악하게 생기고 온갖 죄는 다 저지르는 사람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얼굴이 막 일그러져요. 그리고는 담배를 그냥 질긍질긍 씹으면서 나쁜 놈의 자식 헷갈리더라고 저는. 아니 완전히 그 영화의 악당 중에 악당이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지금 누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생각하기에 그 배신한 놈이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저렇게 참 미성숙한 사람이 있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뭐 하나님은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 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진영이나 다 하나님을 다 믿으니까.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대단히 착각입니다. 보수인 사람도 진보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진지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영성을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속에 감추어질 뻔했던 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갔을 뻔했던 죄, 일기를 써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날 저녁에 회개도 없이 잤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지냈던 시간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건 못했을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특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느헤미야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회개를 하기는 해요. 예배드릴 때마다 사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회개는 뭔가 달라요. 아,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때의 회개구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그들은 모여서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인들과 절규하고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들이 회개를 해도 조용히 혼자서 회개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 회개가 터졌구나. 저 사람에게 회개가 터졌구나.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회개를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집회에 참여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를 주셨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도 그걸 알게 됐는가? 아, 저분에게 회개가 터졌네. 그건 뭐 기도 소리를 통해서 대부분 알겠죠. 또는 뭐 얼굴 표정을 우연히 이렇게 보았더니 아, 오늘 저분에게 회개가 터졌네. 중앙대학교의 기독인 연합집회가 어제 있었어요.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몇몇의 그 대학생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울어요.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가 터진 것이 보여요.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기는 해요. 주일에 또는 이렇게 성령 집회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옆 사람도 몰라요. 내가 회개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공개적으로 회개할 수도 있어요.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지난 주간 또 잘못하고 잘못 살고 왔어요.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잘못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그건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하는 그 아픔이 없어요. 물론 본인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이 몰라요.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의 회개는 회개하면서도 감추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도 옆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정말 애통함으로 이 느헤미야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잘못이 지적될 때 깨달아졌을 때 그들이 그냥 통곡을 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 회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진짜 회개가 터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아 정말 회개했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오늘 내가 회개를 한 거죠. 회개의 심령을 가져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 심령에서 회개가 터질 때 그 애통함은 말할 수가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애통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했다고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정한 대로 같은 동족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동족들끼리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했어요. 율법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종족들과 같이 혼인도 하고 그렇게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단호하게 절규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간단하게 나온 말씀이지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교제 관계를 깨끗하게 단절한다. 우리가 다 사회생활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 죄 때문이지요? 정작 그들의 죄가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죄가 아니고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회개를 잘 못하니까 그런 우리는 부모나 조상들의 허물을 말한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금기시합니다.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또는 우리 선조들 중에 무슨 잘못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극도로 감춰요. 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회개 없이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든 우리 집안 선조의 죄든 회개가 없이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라도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이유예요. 노아의 아들 함이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그 손자인 가나안이 받았어요. 이 저주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지요?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입니다. 복도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 저주는 3-4대까지 간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그 복이 1000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았던 것 중에 아 하나님 이건 대단히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주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하셨다든지 또는 불화하셨다든지 또는 여러분도 알 만큼 어떤 무슨 죄를 지으신 게 있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다든지 도울 수 있을 때 거절했다든지 악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일이 있다든지 부모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몇 대 선조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느헤미야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회개가 바로 그 회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문의 조상들까지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주일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좀 얌체같이 주차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마 늦게 오셨고 마음도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웃 주민 차 앞에다가 살짝 대고 점심 먹고 나가겠지 이 사람도. 그리고 하여튼 불이 나게 와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유 뭐 난리가 납니다. 교회 사무실은 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 교인이 잘못한 거면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지. 죄는 딴 사람이 지었지만 하여튼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린 분이 잘못한 거면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그 사람 앞에 잘못했어요. 여러분은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무슨 잘못이 있을 때 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탄핵 선거를 이렇게 거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라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다운 건 어떤 태도죠? 우리가 나라 전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세월호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을 치셨던 것은 저 자신이 꼭 그 세월호 선장 같은 것입니다. 그 세월호 선장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다. 한국 교회가 마치 세월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잘못은 잘못대로 반드시 고쳐야 되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아주 뻔뻔하게 자기가 무슨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화도 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대신 회개합니까? 아니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면 그러면 그 사람만 어려움 겪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자기 동족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거절한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하나님 우리 동족들 구원해 주세요. 버리지 말아 주세요. 우리 동족들 제발 구원해 주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도 똑같죠. 금송아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도 똑같이 기도해요. 내가 하나 차라리 하나님에서 버림받아도 좋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기도하셨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 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당시 때에 그들이 드렸던 회개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뭘까? 회개가 똑같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회개하고 끊어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끊고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문화 광장에서의 집회 때 놀랍게 임재해 주셨던 것은 그들이 절절히 회개했기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회개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5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누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보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 그렇게 회개하면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까닭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와 부흥을 주실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될 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회개예요. 하나님 그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순종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보라.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것을 애통함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되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죄 또는 교회,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정말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울기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5절 말씀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기를 이제는 찬양하라! 이제는 찬양하라!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무슨 의미지요?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셨다. 내 마음속에 이제는 너는 찬양하라.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의 문이 열리고 또 동시에 찬양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했던 것은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째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끔찍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다 짓게도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용서하신 하나님, 이걸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때때로는 찬양할 기분도 안 나고 오늘은 감사할 제목도 없고 나는 너무 힘들기만 해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좋은 일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실 때 그때 예배도 너무 신이 나고 감사가 터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우리가 때때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그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도 어려워졌어요. 뭐 지금 내 하는 형편에 길이 딱 막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서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거두어진 적은 없어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어느 한순간도 없어요. 그 점에 눈이 뜨여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가 다 충만한 예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충만한 예배예요. 왜?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거라면 여러분의 평생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못 드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저의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목회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목회 길에서 떠났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붙들 수도 없었어요. 그는 목회 길에서 나와서 그리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꽤 장사가 잘 됐어요. 한때는 동기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사장님이 됐습니다.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간암이, 병원 진단 중에 간암이 발견이 되고 이 얼마 못 사는 형편이 됐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문병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복수가 이렇게 차고 얼굴에 새카맣게 된 그 동기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너무나 반갑게 저를 맞으면서, 유 목사 잘 왔어. 나 하나님이 목회 다시 하게 하려고 이렇게 암을 주신 거야. 나 이제 목회 나가면 이거 깨끗하게 고쳐져. 나 이제 다시 목회 시작할 거야. 유 목사, 내가 목회할 교회 있겠지? 유 목사 좀 빨리 좀 알아봐줘. 뭐 정신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딸이 아마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딸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개야,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이제 곧 이제 목회 나가게 될 테니까 이사 갈 준비는 하고 있어. 너무나 본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 간암이 깨끗하게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이 목회 다시 시작하게 하느라고 주신 거니까 내가 목회 나가면 금방 이건 다 치유될 거다. 그런 뭐 본인 나름대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꼭 기적적인 치유로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을 못 하겠더라. 본인은 너무나 그 점에 대해서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그렇게 죽음을 제대로 한번 준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응답,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계속되어지는 기쁨과 감사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 예배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실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잖아요.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언제나 좀 변화될 수 있으려는지. 그런데 우리가 10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11번 용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말을 꺼내는 즉시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씻겨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 내 오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무슨 찬양이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격이고 찬양이지요. 느헤미야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찬양이 터진 거예요. 이 예배가 열린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 그 찬양이 드려질 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련이 너무 크다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여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강하다고요? 아내가 너무 강하다고요? 아닙니다. 어느 주인이 쇠망치로 밀가루를 부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부서워진 이 쇠망치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남편 망치가 크다고요? 내가 더럽게 안 깨져서 그런 겁니다. 부인이 지독하다고요? 내가 지독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요? 내가 지독하게 더러우니까 자녀를 통해 나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셨다고는 제가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올까? 내가 이 정도가 아니면 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밀가루를 부수기 위해서 망치를 들 사람이 누가 있어? 이미 다 부스러진 가루인데 오죽 안 깨지면 쇠망치를 들을까? 그것도 은혜예요. 쇠망치로 남편이 역사하고 아내가 역사하고 자식이 역사하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온전히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살아나요. 하나님 난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담한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지금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셔주시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